민준이 500문장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럼 한번 30문장씩 하고 있죠. 오케이. 자, 슈드 1편 이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동영상 보는 방법 알아요? 여기에 스마트폰에 보면 스피킹 옆에 이게 있어요. 이거 눌러서 유튜브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나서 문장 익히면 훨씬 쉽습니다. 저도 오케이. 이렇게 느리죠? 자, 그래서 넌 언제 돌리니? 그래,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You are sleepy. 오, 그렇죠. 세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sleepy 뜻이 뭐기 때문에? 졸린. sleepy baby. 하면 뭐예요? sleepy baby. 그렇죠. 어떤 아기를 만들 수 있죠. sleepy 가지고. 그래서 어떤 시고, 어떻다 하려고 be 동사가 be를 했네요. 그러면 묻는 말첫 단계. 넌 졸리니? 그렇죠. Are you sleepy? 하면 간단하게 되고요. 문장 완성. When are you sleep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 언제 졸리니?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그랬더니 나는 대략 10시쯤 졸린다 이러죠. 대략. 오케이, 그럼 난 대략 10시쯤 졸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누가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I am sleepy. 대략 10시쯤 기억 안 나십니까? 오, at 10 p.m. 하면 오후 10시에야 이건. 오후 10시에고요. 대략 10시쯤 하고 싶으면 Around 10 p.m. 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 언제 졸리니? When are you sleeping? 그랬더니 난 대략 10시쯤 졸려. 그렇죠. 그렇습니까? At 10 p.m. 하면은 정확하게 10시에란 뜻이고요. 대략 10시쯤 하려면 Around 10 p.m.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 문장. 아니, 그렇지 않아. 그들은 방에 없어. No. 그들은 방에 없다라는 말 하면 돼요. 그들은 방에 없다. They그들이 있다는 뭐예요? 그들이 있다. They 그렇죠. They are죠. 그럼 그들은 없다. They are not. 그방 안에라는 표현. 오케이. 그방 안에는 in the room이에요. in은 뭐뭐 속에 이런 뜻이에요. 아니야. 그들은 방에 없어요. 뭐 they aren't 하기 힘들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야, 그들은 방에 없어. No, they are not in the room. 그러면 이건 왜 이런 대답이 왜 나왔냐? 그들은 방 안에 있니?라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방 안에 있니? 그렇죠. Are they in the room?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뭐, 데이는 너의 형과 너의 시스터 하고 싶어. Are your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의 형과 너의 여자 형제는 안 만져봤자 여러 명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에 있나요? Are they room, in the room? 했더니 아니야, 방에 없어. No, they are not in the room. 만약에 방에 있으면
We are in the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be 동사로 묻고 are they? they are not. be 동사로 문장 구성하는 방법 이렇게 봤고요. No, they aren't in the room.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그 책을 읽어요. 라는 표현. 얘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바로 가볼까요? 읽다라는 하다시 배웠죠?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she read it. 이럽니까? 무엇을, 이거는 그 책의 어디고요. 내가 필요한 건 어디가 아니고요. 무엇입니다. 그 책으로입니까? 여기 to를 붙일 이유가 뭐겠습니까? to the book 하면 그 책에게로 가는, 뭐, 이동하는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런 게왜 필요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She reads the book이죠. read the book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 책이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그럼 그녀가 무엇을 읽니? 그치? 책을 읽는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럼 그녀가 무엇을 읽니? 하고 싶으면 what? 그렇죠. Does she read? 하면 되겠죠. 그녀가 뭐 읽습니까? What does she read? 했더니 그녀가 그 책을 읽어요. She reads the book. 그러면 만약에 그녀가 그 책을 읽지 않는다면 너는 필요 아니란 얘기 안 했으니까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습니다. She doesn't read the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does she read? She reads. She doesn't read. 전부 다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read가 하다시기 때문에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었죠. she를 만났기 때문에 하다시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She reads the book. 그러면 그녀가 그 책을 읽는 중이라는 뭐예요? 그녀가 그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녀가 그 책을 읽는다 말고요. 그녀가 그녀가 그 책을 읽는다 말고요. 그녀가 그 책을 읽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She is, 그쵸, reading a book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그 책을 읽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리딩이죠. Is she read가 어디 있습니까? Does she read는 있겠지만 그녀가 그 책을 읽는 중이니? 응? 그녀가 그 책을 읽는 중이니? 자, read가 일단데 read가 reading이 되면 무슨 뜻이 돼요? 무슨 뜻을 가진 어떤 시? 읽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읽는 중인 사람들, 읽고 있는 사람들. 어떤 시니까 다시 비 동사 필요하고. 만약에 그녀가 그 책을 읽지 않는다면 뭐예요? She is not reading the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비 동사 있는 거였고요. 그녀가 다시 돌아가서 그녀가 읽는다는 아이고야 캐피탈 하게 되네요. She reads고요. 그녀가 읽니? Does she read? 그녀가 읽지 않는다? She
She doesn't read book. 그러면 그녀가 읽을 수 있다. 그녀가 읽을 수 있다. She can read. 누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S 붙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녀가 그 책을 읽니? 아, 참. 그녀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니? 그녀가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다. 오케이. 하다시 들어있을 때, 그 다음에 양념시 들어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누구를 사랑하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You love. 묻는 말? 너는 사랑하니? Do you love? 오케이, 문장 완성. Who do you love?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love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죠. 난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I love my family. 만약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여기 속에 들어있던 do와 다시 합쳐서 don't love. don't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되겠죠. Hey,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Who do you love?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이러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어떻니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날씨는 어떻니 하고 싶으면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하면 되겠죠.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그랬더니 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비 내린다.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 is 어떤 시가 있습니다. 비 내리는 이라는 어떤 시. 오케이. rain 비 오다. rainy 어떤 비 내리는. 됐습니까? rain은 무슨 뜻이라고? 비 또는 비 오다. 이름시 또는 하다시에요. 무엇 비? 뭐 한다? 비 내린다. 근데 rainy는 무슨 뜻이라고? 비 오는 어떤 날씨? 비 오는 날씨. rainy가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비 내리는 이라는 무슨 시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니? How is it? It is raining. 어떻니? 비 내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비다. 이러면 안 되겠죠. 날씨가 빕니까? 날씨가 비 내리는 입니까? 오케이. 어떤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How is the weather? It is raining.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요즘 비가 엄청 내리죠. 계속해서 그는 피자를 만들어요.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바로 가볼까요? You can make 피자는 셀수 없어요.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he can make는 무슨 뜻이에요? 캔이 무슨 뜻인데? 오케이.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는 피자를 만든다를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오케이. 양념시 들어가면 안 되고요. He. 오케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 더즈죠. 됐습니까? 그러면 피자라는 대답은, 피자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올려요? 무엇을 만드니? 라고 했더니 피자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럼 피자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메이크스야, 메이크야. 그렇죠. What does it make? 만약에 너의 아빠는 안방 길어봤자 he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뭐 만드시니? 하면 되겠죠. 너의 아버지 뭐 만드시니? What does your dad make? What does he make? 했더니 그는 피자를 만드셔. He makes pizza. 그렇습니까? 오케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만약에 그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렇죠. He doesn't make pizza.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가장 중요한 부분. Does he make? He makes. He doesn't make. 됐습니까?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What does he make? He makes pizza. 계속해서 나는 물을 좀 마시고 있는 중이야. I am drinking some water.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B 동사 drink는 무슨 뜻이었지만 마시다라는 하다시지만 drinking은 마시는 중인 또는 마시는 어떤 사람들 물 마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 어떤 시니까 be 동사 필요하죠. 자, 그러면 some wa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려요? 오케이. 물이란 말, 약간의 물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랑 어울려요? 무엇이란 말과 어울리죠. 그래서 some wa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What are you drinking? 이라고 물었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뭐 마시고 있니? What are you drinking? 했더니 나는 물을 좀 마시고 있어. 오케이, 나는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be 동사 Are you drinking? I am drinking. I am not drinking. be 동사 첫 번째 배웠던 be 동사 이렇게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I'm drinking some water. What are you drinking? I am drinking some water.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니? 누가다부터 만들면? She reads. 그러면 묻는 말? Does she read? 오케이, 문장 완성. 그러면 she read the book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the book 안만 길어봤자 it 자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읽는다면 오케이, 만약에 읽지 않는다면 리드야, 리드야. 오케이, 그래서 read the book은 확 줄여서 yes, she
SC is로 줄여 쓸수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보여요? 오케이, 여기에 뭐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yes, she does. 그 다음, 여기 생략할 수 있는 말. 생략하면 no, she doesn't. doesn't 뒤에 생략할 말, doesn't with a V. 됐습니까? 여기에 does는 뭐 뜻이 왔다? with the book. 여기 doesn't 뒤에는 read the book이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Yes, she reads the book. Yes, she does. No, she doesn't.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이것들 안만 길어봤자 이것들이면 하나에 여러 개야. 여러 개면 안만 길어봤자 뭐? 데이죠. 그러면 그것들은 뭐니? 해볼까? 이것들은 뭐니 말고 데이의 뜻은 그것들이죠. 그것들은 뭐니? 그렇죠.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러면 얘를 이것들로 바꿀까요? 이것들 뭐니? 이겁니까? 이거죠. These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는 여러 개, 가까이 있는 한 개는 이것, this, 이것들, these,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 this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하나니까. 오케이. 멀리 있는 한 개는 뭐였어? 멀리 있는 한 개. 저기예요? 저것 아니에요? 저것? There는 저기에고요. 저것, that, 저것들, those. That 안만 길어봤자 데이는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예요? 뜻이 저것이면 얘가 저것이고, 얘는 저것들이고, 얘는 이것이고, 이건 이것들이래. 이것들, 이것, 저것, 저것들. 그럼 얘들 둘이는 나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나만 길어봤자. 데이고요. 얘는 여럿이라며. 얘는 그냥 다른 점은 these하고 those는 다른 점은 가까이 있으면 these, 멀리 있으면 those. 공통점은 여러 개라는 거. this하고 that, 다른 점은 얘는 가까이 있으면 this, 멀리 있으면 that. 공통점은 하나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뭐니가 뭐예요?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예요? 이제 이거 구분할 때도 됐다. 몇 학년? 5학년. 자랑이다.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뭐라고? This. 이것이라고 하면 되니까. 이거. 멀리 있는 여러 개. Does. 저것들 하면 되니까. Does. 저것들. 멀리 있는 한 개. 대, 저거! 하면 되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ese. 이것들 하면 되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ese. 멀리 있는 여러 개. 저것들. Those. 멀리 있는 하나.
that. 가까이는 하나, this. 얘들 둘이는 안 만길어봤자, it. 얘들 둘이는 안 만길어봤자, they. 자, 그래서, 이것들 뭐야? What are these? 그랬더니, 뭐, 대답. 어, 내 책이야. 그럼 these 안 만길어봤자. 데이. 그것들은 내 책이다. 데이. 뭐라고? They are my. 그것들은 내 책이야. They're my books. 오케이, 내 책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오케이, are they가 뭐 되고 있어? Are they가 they are 되고 있죠. be 동사. 그것들은 내 책이 아니다. 네, they are not my book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넌 피곤하니? 네. Are you tired?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어, 맞아, 피곤해. 예스, I am tired. 피곤하지 않다면 I'm not tired. 됐습니까? Are you tired? Yes, I am. No, I'm not. Are you tired? 오케이. 그다음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가니? 라는 표현. 누가다? 보통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She walks. 세 가지 중에서 뭐? 아다씨. 이거 묻는 말? When she walk.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When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okay. Does she walk to the park? 이렇게 물었더니, 어, 그래, 어, 공원으로 걸어가. 아니야, 공원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No, she doesn't walk to park. Does she walk? She walks. She doesn't walk. 전부 다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그러면 walks to the park. Walks to the park. 엄만 길어봤자. 오케이, 공원으로 걸어간다니까. 그 파다씨의 대장. do를 쓰면 되는데 walk가 아니고 walks니까 do가 아니고 does가 오죠. 오케이, 여기서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에 생략할 수 있는 거 does she walk to the park? yes she does. no she doesn't. 오케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대답할 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슈드 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Okay, 숙제는 계속 안 가져오네. 가져오세요. 안녕하세요.